효율적으로 선진하라. 네, 안녕하세요. 효진국어의 장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고전시와 현대시 본격적으로 1절 사람과 이별부터 들어갈 텐데요. 선생님이 뭐 앞서서 1강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다른 교재와의 어떤 차별성을 좀 두다 보니까 고전시가와 현대시를 좀 같이 묶은 어떤 좀 새로운 시도를 했죠. 그래서 선생님 나름대로는 어떤 작품을 어떻게 같이 묶어야 할까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 중심으로 좀 묶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뭐 이런 식으로 뭘 제일 앞으로 넣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한테 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는 사랑 또 이별이 아닐까 싶어서요. 선생님 사랑과 이별을 1절로 넣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선생님도 그렇고 사랑과 이별이 좀 우리 삶에서 주는 어떤 영향력이 컸는데 고전시가도 그렇더라고요. 고전시가도 상당수가 사랑과 이별에 좀 포인트를 두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많아서요. 선생님 앞서 얘기했던 공부도 화가부터 수록을 했고요. 공부도 화가부터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화가는요. 여러분 그 영화 보셨나요? 선생님 보지 못했는데 그 제목 기억하시면 됩니다. 니마 그물을 건너지 마오. 자, 그래서 공무도 하의 하가 무라자입니다. 무라자. 공무도 하가. 이 하가 무라자라고 얘기했는데 좀 그냥 아주 작은 그 물 말고요. 우리가 벽계수가 시냇물 정도라면 하는 굉장히 큰 물. 강과 그 바다와 그 어떤 중간 지점이 있는 아주 큰 강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빠지면 죽겠죠. 그쵸? 특히 이제 우리가 물귀신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반팔을 입고 물귀신 얘기를 하니까 좀 이렇게 소름이 끼치기도 한데 그 물귀신이 되게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 그러잖아요. 물귀신 작전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물은 사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이긴 하지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너무 많이 있으며 위협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죠. 이 공무도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공무도화가는 이제 고전 시가 중에서 이제 그 고대 가요에 해당하는 건데요. 한번 보지요. 공무도화님이여 그 물을 건너지 마오. 공경도화 이미 그의 물을 건너시네. 건너지 말라는데 건넜어요. 왠지 죽을 것 같죠. 타하이사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당내 공학 하시님을 어이할꼬. 아, 그 물을 건너지 말라고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그 물을 결국 건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고전 시가 고대 가요에서 배경 설화 이야기하고 시가 분리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그래서 밑에 선생님이 배경 설화를 수록을 했습니다. 자, 배경 설화를 좀 읽어볼게요. 이게 언제 시대냐면 고조선 때인데 고조선 때 뱃사공인 누가 있었냐면 광리자고가 새벽에 배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광리자고 이름이 좀 특이하네요. 이 사람이 배를 손질하고 있었는데 뱃사공이죠. 그런데 머리가 센 미친 사람, 머리가 하얗게 센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백수 광부. 그쵸? 머리가 하얗게 센 그 광부가 머리를 풀고 술병을 낀 채 물을 건너가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백수 광부, 머리가 하얗게 센 미친 사람이 뭐 그 물을 건너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누가 말려요? 아내가 여보 그 물을 건너지 마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말림을 안 듣고 남자가 죽은 거죠. 아이고 그 물에 그 빠져 그 죽었으니 어찌할꼬. 결국에는 아내가 너무 슬퍼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따라 죽었다는 거죠. 이 장면을 누가 본 거예요? 뱃사공인 광리자호가 본 거죠. 근데 이제 남자들은 본 게 있으면 집에 가서 뭐예요? 얘기하죠. 부인인 여우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인한테 아, 나 오늘 일하다가 이걸 봤는데 너무너무 슬펐어. 그 머리를 하얗게 풀어헤친 남자가 물에 빠져 죽으니까 아내가 빠져 죽지 말라고 했는데 빠져 죽어서 결국에는 아내도 아,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노래 부르다가 빠져 죽었어. 그래서 그 부른 노래를 얘기를 해줬겠죠? 그랬더니 이 부인인 여기 뭘 했냐면 악곡을 붙여요. 그쵸? 그래서 여길 보면 이 광리자고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관찰자죠. 이 상황을 관찰한 거죠. 그런데 처음에 노래를 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이죠. 이 백수광부의 아내. 이 사람은 창작을 했지만 전파를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걸 관찰한 사람이 여옥한테 얘기해서 여옥이 악곡을 붙이게 되죠. 그쵸? 뭐 이 뒷얘기는 여옥이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줘서 그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전체적으로 전파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네요. 어쨌든 여옥이 슬퍼하면서 공후, 공후라는 악기를 타면서 노래를 불렀다라고 해서 다른 문헌에는 얘는 그 공우인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그렇죠?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백수광부 결국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 노래를 부른 이 아내의 심정이 얼마나 절절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물이 상징하는 의미가 그 시행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물의 이미지를 보셔야 되고요. 공부도화가의 포인트는요, 물의 이미지. 물의 이미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셔야 되고, 이 배경설화와 함께 전체적인 이야기 구조를 좀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했어요. 그때 임은 누굴까요? 이 백수광부죠. 그럼 물을 건너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때 일행에서 물은 뭘 뜻할까요? 건너면 죽으니까 건너지 말라는 거죠. 이때는 사랑을 의미해, 사랑. 두 번째, 임의 그 물을 건너시네. 이 물 건너면 어떻게 돼요? 죽죠. 너와 내가 이별할 수 있고요. 단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별 또는 단절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년, 물에 빠져 돌아갔어요. 이미 결국 죽었네요. 여기에 물은 뭡니까? 죽음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물이지만 각각이 의미하는 게 다르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가시님을 어이할꼬 이미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 사연은 어이할꼬 여기 전체에서 느껴지는 건 바로 체념적인 정서, 슬픔. 왜 내 말을 안 듣고 죽는 거야? 원망. 이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지.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 문제 보시면 슬픔, 원망 등 애절한 심정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행은 뭐냐라는 이제 그 문제인데 시행은 한 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딜 적으면 돼요? 사행을 적으면 되죠. 사행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혹은 가시님을 어이할꼬 이렇게 적으셔도 되겠죠. 그다음에 이 시의 중심 소재이자 사랑, 죽음 등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시어는 당연히 물입니다. 물. 시어라고 하면 단어 하나를 적으시면 되니까요. 물 하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단 가요에서 서정 가요로 넘어가는 첫 번째 작품인 공무도화가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이제 송인이라는 작품, 더 알아보기에 있는 송인이라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인이라는 작품은 여러분들 뭐 가요에서도 송인이라는 작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이 무슨 송자예요? 보낼 송자죠? 그쵸? 님을 보내고, 그러면 얘도 무슨 상황? 이별한 상황이겠는데, 우리가 이별은 크게 두 가지로 보죠.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별하는 거일 수도 있고, 사별이라 그러죠. 죽음을 통해서 이별하는 거. 그럼 앞서서는 뭘로 이별했어요? 죽어서 이별한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인, 빈, 비겐, 긴 두 개는 풀빛이 짙어지고 남포에서 임을 보내니 슬픈 노래가 울린다. 자, 비가 갠 긴 두 개의 풀빛이 짙어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자연이 풀빛이 짙다는 건 자연이 굉장히 생생한 이미지죠. 그래서 일행의 이미지는 송인. 우리가 일행 같은 경우를 보면은 굉장히 풀빛이 짙어진다. 풀빛 하면은 우리가 아주 싱그러운 녹색, 뭐 연두색 떠올릴 텐데 풀빛이 짙어진다 해서 우리는 굉장히 싱그러운 어떤 자연, 자연의 싱그러움을 우린 발견할 수 있고요. 어떤 이미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 시각적인 이미지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죠. 그런데 남포라는 곳에서 나는 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애절하고 슬프겠죠. 그래서 슬픈 노래가 울리고 있다. 그렇죠? 자연은 싱그러운데 나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슬픈 노래가 울리고 있죠. 이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슬픈 노래
인간은 이별하고 있는 상황. 얘는 싱그럽고 풀빛이 점점점 짙어지고 있는 상황. 얘는 이별하고 있어. 상황이 어때? 안 좋네요. 서로 반대. 대조입니다. 그래서 자연사와 인간사를 대조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얘기가 바로 이거죠. 자연은 막 풀었고 비가 와서 싱싱한데 사람은 막 슬픈 노래 막 절절하게 막 죽을 것 같은 거죠. 대동강 저 물은 어느 때나 마르겠나. 자, 이게 이별한 그 공간, 내가 보고 있는 그 공간이 어딥니까? 대동강이죠. 그 물은 저 물은 어느 때나 마르겠냐. 이거는 마르겠냐라고 마를 거니라고 묻는 게 아니라 마르지 않겠다 라는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한 설이죠. 저건 물은 마르지 않을 거야. 왜? 해마다 흘린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을 보태니. 그러니까 이 대동강의 그 흐르는 그 물결에 그냥 그 물만 흐르는 게 아니라 이별에서 흐르는 물까지도 이 푸른 물결을 보탠다라는 거죠. 이별에서 이렇게 뚝뚝뚝뚝뚝 흘리는 눈물이 에이 이것 때문에 대동강 물이 안 마를까요? 이거 좀 뻥 같죠? 자, 우리가 수사법에서 약간 뻥튀기 하는 거 뭐 배웠어요? 과장법 배웠죠. 그래서 대동강 그 기억 부분 보시면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을 보태니 이것은 과장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때나 마르겠냐 라고 얘기하고 묻고 푸른 물결을 보태니 로 끝났어요. 그렇죠? 문장의 구조가 좀 정상적이지 않고 뒤집어진 것 같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3행에서 4행까지 문장의 순서가 정상적이지 않고 뒤집어진 거, 이것은 우리가 도치라고 하죠. 아하, 여기는 서리도 쓰였고 도치, 문장 순서도 뒤집어 표현했고 그 다음에 뻥튀기 있고 과장법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확인 문제 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고려 문인인 정지상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어떤 자연, 그 다음에 시적 화자의 슬픔, 요거를 대조시키면서 내가 이만큼 이별한 게 더 슬프다를 좀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기억에 확인된 표현법을 쓰시오. 확인 문제 1번입니다. 자, 기억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장법으로 보실 수 있겠고, 2번, 이 시는 대동강 물결과 이별의 눈물을 어떻게? 그 저 물은 어느 때나 마르겠나? 이별의 눈물이 보탠다?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 동일시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시하여서 슬픔의 깊이를 확대하고 있는 시상전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시상전개 방식은 현관펜을 좀 치실게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시상전개 방식. 시에 나타난 정서나 사상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는 건데요. 시에 나타난 정서 혹은 사상. 자, 그러면 그 사상을 표현하는 방식이 보통은 시간의 흐름, 아침부터 낮, 그 다음에 저녁, 이렇게 시간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의 이동이요. 예를 들어서 산봉우리에서 느꼈던 감정, 그 다음에 이제 그 평지로 내려와서 느꼈던 감정,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감정이나 뭐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화자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시를 좀 전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공간의 그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 시상 전개 방식이라는 어떤 그 용어를 여러분들 가지고 가시면 다음번에 문제 봤을 때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알겠죠? 시간적인 거 혹은 공간적인 거, 그렇죠? 혹은 뭐 그런 표현법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석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고전 작품들이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송인 같은 경우는 한문으로 된 시입니다. 고려 그 정지상이라는 문인이 한문으로 기록한 시를 우리가 지금 번역해서 보고 있는데 정석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려 때 불렀던 노래들이 훈민정음 창제 이후 기록이 됐죠. 그 기록이 된 그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석가는 고려 가요다. 그러면 누가 불렀다? 고려에 살고 있었던 우리 일반 평민들, 백성들이 불렀다. 그러면 그런 노래, 남녀간에 희롱하는 노래일까? 라고 생각하면 그 노래를 뭐라고 얘기했죠?
남녀 상열지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남녀 상열지사이기도 하지만 이 정석과는 조금 더 그런 좀 야한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탕한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한 노래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센 노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약한 노래도 있습니다. 뭐 쌍화점이라든지 만춘천별사라든지 만전춘별사 이런 노래는 굉장히 좀 음탕의 정도가 좀 센데 정석가나 뭐 뒤에 나오는 뭐 가시리 같은 경우는 남녀의 어떤 사랑 얘기를 하지만 그 정도가 세지는 않아요. 어쨌든 남녀 간의 어떤 그 사랑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같으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작품 정석가. 자, 정석가 같은 경우는 그 고려가요 중에 좀 양반이긴 하죠. 자, 봅시다. 징하 돌하 당금의 개샹이다. 징하 돌하 당금의 개샹이다. 성황성대 난이 논의하지.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고려가요는 몇 분 후? 3분 후 기억나시죠? 3음보 분절체 후렴구.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선생님 1연을 읽었습니다만 유덕하신님을 여해와야지 사실은 2연을 보니까 그 후렴구가 맨 뒤에 있는 게 1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쵸? 자, 1연을 볼게요. 징이여, 딩하는 징이여, 돌하는 돌이여, 징이여, 돌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당금에 계시아인다, 지금 계십니다. 징인과 돌이 지금 계십니다. 딩하, 돌아, 지금 계십니다. 계속 반복이죠. 형왕형대는 태평성대. 태평성대 논의하와지 놀고 싶습니다. 자, 앞에는 이거예요. 징하고 돌을 그 치고 있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태평성대 놀고 싶다? 이게 뭐지? 그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한 게 이 노래라고 했는데 사실요. 이 1년은 뒤에 나오는 2, 3, 4, 5, 6년하고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1년. 그래서 1년에 이렇게 Q라는 표시를 좀 해둘게요. 자, 1년은요. 뒤에 거하고 조금 분위기가 다른데 뭐냐면 고려 가요가 조선의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록이 돼서 정리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악장처럼 그 궁중에서 음악이 필요한 순간에 그 좀 재밌는 노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려 가요를 불렀거든요. 근데 왕한테 가자마자 뒤에 2연 보면 삭삭기 세모래 이거잖아요. 가자마자 이런 노래를 부르기가요 좀 그런 거예요. 왕인데 그래서 왕한테 먼저 이렇게 잘 보이고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왕이시여 덕을 많이 베푸소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축하를 하면서 덕을 많이 베풀길 바라는 걸 송축한다 그러는데요. 1년에는 송축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고려가요에 아닌 것도 있지만 이렇게 동동 같은 경우도 좀 이렇거든요. 그래서 1년 같은 경우 정석가 같은 경우도 덕을 좀 베푸길 바라는 임금한테 좀 대놓고 얘기하는 송축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1년이 다른 연과 다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송축 때문이다. 그래서 임금 앞에서 고려가요를 바로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것이다 라는 일종의 추정이죠. 그쵸? 그래서 궁중음악이 되는 과정에서 굽이 전승되는 거죠. 궁중음악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삽입되었을 것으로 추정이죠. 그럼 우리는 정확히 이게 왜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것도 보다 보니까 아 1년이 조금 성격이 다르더라. 그런데 보통 임금한테 잘 보이게 태평성대 놀고 싶습니다. 징이시여 돌이시여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좀 존대하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 임금한테 잘 보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1년은 그래서 태평성대를 바랍니다. 태평성대 정치를 좀 잘해 주십시오. 이런 발언이면 두 번째 샥샥이 세모래 별에 샥샥이 세모래 별에 나난 이렇게 있네요. 샥샥이는 사각사각 사각사각한 쉐몰 쉐몰은 아주 간 몰에는 모래입니다. 모래 사각사각한 가는 모래 별에는 벼랑에 그렇죠? 사각사각한 가는 모래 벼랑에 나난 나난은 나는이란 뜻이 아니고요. 의미가 없어요.
남아도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여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해석해요. 어떻게? 안 해요. 해석 안 합니다. 이렇게 빼세요. 사각사각 가는 모래 벼랑에 뭘 심어요? 한 번 더는 반복이죠? 다음 년은 반복. 다음 행은 구운 밤을요. 다섯 대를 심었어요. 자, 여러분. 구운 밤은요. 이미 생명이 없습니다. 심으면요. 싹이 나는 게 아니라 썩겠죠. 그런데 그 밤이 우미도다. 우는 싹이거든요. 그 구운 밤에서요. 싹이 이렇게 돋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싹이 나, 우미 돋아서 싹이 아예 나버리면 내가 유덕하신 님, 덕이 많으신 님과 여해와야지, 여해와야지는 이별하고 싶습니다. 내가 님과 이별하고 싶습니다. 이게 싹이 나면요. 님과 이별하고 싶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요. 내년에 남자가 된다면 선생님이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내년에 가만히 있으면 남자 되나요? 안 되죠. 완전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렇죠?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별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건 이별 안 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거를 겉과 속이 반대로 얘기하니까 무슨 법? 반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전체적인 구조가 이겁니다. 역설적 상황 혹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요. 님과 이별하고 싶지 않음을 반어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절대로 이별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정석과를 아우르는 형식적인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3년 마저 볼게요. 3년도 이래요. 또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옥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사교이다는 색입니다.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바위 위에 그거를 접붙입니다. 바위 위에 그 옥으로 새긴 연꽃을 딱 접붙이는데 그 꽃이 삼동, 세무꿈이 피어야 세상에 이거랑 그림 비슷할 것 같아요. 바위 위에 접붙인 연꽃이 세무꿈이 피어야 돼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요? 생명이 없는데 그래야 내가 님과 이별하고 싶습니다. 이별 안 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연 무쇠로, 무쇠는 쇠죠, 쇠. 쇠로 철릭, 철릭은 관복입니다. 관복, 그렇죠? 무쇠로 철릭을 말아서, 말다라는 건 재단하다 라는 뜻이에요. 말다가 뭐라고요? 재단하다. 우리 옷 만들 때야. 그렇죠? 무쇠로 그 뭐를 만들었어요? 쇠로 옷을 만들었대요. 세상에. 이 옷 헐까요? 절대로 안 헐겠네. 이 옷을 말아서 철사로 내가 주름을 박습니다. 와, 세상에. 주름을요. 데코레이션을 막 이렇게 철사로 박아요. 아, 그럼 이게 절대로 안 헐겠네. 그런데 그 옷이 다 헐어시야. 다 헐어야 내가 님과 유덕하신 님과 여해와야지 이별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무쇠로 만든 옷이요. 진짜 걸어다니면 너무 무겁겠죠. 헐리가 없습니다. 또 다른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 다음에 오연. 무쇠로 한쇼를 지어다가. 무쇠로 소를 만들어요. 세상 이번엔 또 소를 만드네요. 선생님 소 어떻게 그릴까요? 못 그리겠는데? 그렇죠? 이렇게 다리 네 개. 여러분 얼굴 생각하세요. 소 되게 어려운데. 그렇죠? 그래서 얘를 만들어가지고 철수산, 철이 가득한 수가 나무 숫자거든요. 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에다 얘를 놓는다는 거죠. 이 소를 풀 먹으라고 철로 된 그 나무가 가득한 곳에 놔요. 세상에. 그럼 철로 된 소가 철로 된 풀을 먹고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 소가 철소를 먹어야 무쇠로 된 그 무쇠로 만든 소 생명이 없잖아요. 종이접기 한 것도 아니고 종이접기 한 애도 생명이 없네요. 어쨌든 그 생명이 없는 애가 쇠로 된 풀을 먹어야 그 님과 이별하고 싶습니다. 유덕하신 님을 여해와야지 완전히 이별하지 않겠다고 정말 완전히 역설적인 상황들을 이렇게나 많이 끌어다 쓰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구슬이 바위의 디신들. 자, 이건 해석할 수 있겠다. 그쵸? 구슬. 그쵸? 구슬이 바위는 뭡니까? 바위죠?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신들. 기니야 끝이리까? 자, 여러분 봅시다. 구슬이요. 바위에 떨어진다고 해도 그 구슬을 꿰고 있는 뭐요? 끈. 끈이야 떨어지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 구슬을 뭘로 비유하냐면 하나하나의 사랑이라고 비유한다면 이 사랑이 이 바위, 이때 바위는 뭡니까? 시련이나 고난이 되겠죠. 이거를 부딪힌다 하더라도 이걸 묶었던 뭐는 긴 끈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때 그 긴이 의미하는 건요. 끈인데 끈. 그 밑에 줄, 맨 밑에 줄 뭐랑 연결되는 이미지냐면 신입니다. 신. 내가 님을 사랑하겠다라는 어떤 믿음이요. 그렇죠? 같은 이미지입니다. 끈이야 그칠일까?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님과 나와의 끈을 인연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밑에 있는 믿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지문에는 천년이에요. 지문이 천년이에요. 천년을 외우고 외로이 고문 강세 정리사입니다. 외롭게 외롭게 여든 여다는 살아가다. 자, 여다는 그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다. 가다라는 뜻도 있고요. 살아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거는 꼭 필기를 해두시고 암기를 해두세요. 그 고전 시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꼽으라면 선생님 무조건 여다를 꼽습니다. 그쵸? 천년을 외롭게 외롭게 살아간들 내가 님을 향한 나의 신 끈이야 끊으리까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해서 내가 님과의 사랑과 믿음은 변함이 없을 거다 요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지금 정석가의 유견은 우리는 지금 안 보게 되겠지만 우리 책에는 선생님이 수록하지 않았지만 서경별곡이란 고려가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부분하고 이연하고 일치하는 건데요. 이게 왜 다른 노래에 서로 똑같은 부분이 들어갔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힙합하면요, 와첸맨 뭐 이런 거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푸처 핸섬 뭐 이런 거 계속 들어가는데 좀 유행하는 노래면 이렇게 좀 넣었을 거라는 거죠. 왜냐면 입에서 입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사람들끼리 뭐될수 있어요. 변형이 될수 있죠. 그래서 아 이게 굉장히 그 비유적인 게 강하잖아요. 구슬은 사랑에 해당하고 기는 믿음, 뭐 신뢰 뭐 이런 거에 해당할 테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아름다워서 좀 들어갔었겠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됐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고려가요 또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강조했던 이제 고려가요를 봤고요. 자, 이제는 확인 문제 좀 보죠. 이 노래에서 반어적으로 등장하는 부분은 맨 마지막 후렴, 그죠? 유덕하신 님을 여해와야지, 그쵸? 이 노래의 주제는 임과 영원한 사랑.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은 이제 군밤, 옥으로 새긴 연, 연꽃, 무쇠오, 무쇠소. 요렇게 네 개를 적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설 시조를 세편 보고, 이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죠. 자, 이제 황진입니다. 자, 황진이 같은 경우는, 황진이는 사설 시조는 아니구나. 자, 이제 황진이는 기녀시조라고 하죠. 기생의 신분으로 이제 시조를 썼는데 굉장히 문학성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노벨 문학상 정도 받았을걸요? 봅시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여내요. 버여내다는 건 베어내다는 거야. 자, 여러분, 동지하면 뭡니까?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때죠. 그런데 그때 밤에 허리를 딱 벤대요. 여러분, 밤이 허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그런데 마치 허리가 있는 것처럼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켰네요. 혹은 베어낸다라는 시각으로 나타내네요. 추상, 관념.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어떤 시간이라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게 나타냈죠. 자, 내가 님이 없어요. 내 옆에 같이 이제 동침하고 나와 시간을 같이 보내줄 수 있는 님이 없는데 오늘은 어떤 날? 동짓달. 1년 중에 가장 밤이 긴 날. 그럼 나는 어때요? 너무나 외롭죠. 그래서 그 밤이 쓸데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리를 딱 잘라내가지고 춘풍, 봄바람 니불 아래 서리서리 이거는 음성 상징입니다. 서리서리 널어놨다가 내가 어론님, 어론님은 누구냐면 정을 통한 님이에요. 어론님, 정을 통한 님.
남녀 간의 그런 육체적 관계를 맺으면서 굉장히 진하게 사랑을 하는 그 님이 오면 내가 그 밤에는 그 아껴뒀던 동짓날의 밤 시간을 있죠? 쫙 이어버리겠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엄청 빨리 가죠. 그렇죠? 어로님이 오면은 밤에 시간이 어떨까요? 겁나 빨리 가겠죠. 그러니까 황진이가 지금 나 혼자 외롭게 있는 그 시간을 잘라놨다가 이브라에 딱 넣어놨다가 님이 오면 그걸 딱 이어서 붙이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하고 인간 듣는 시간을 잘라놨다가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붙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뭐가 독특합니까? 발상의 전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추상적인 걸 구체화시키고 관념적인 걸 시각화시킨 요 표현법이 너무 독특해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바로 발상의 전환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주 참신한 발상의 전환 요런 것들 나오고요. 서리서리 널었다가 굽이굽이 펴겠다. 이거는요, 우리말의 묘미를 살린 무슨 상징어? 음성 상징어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서리서리 그쪽에 음성 상징어 표시도 좀 하시고요. 기녀가 쓴 시조니까 기녀 시조다. 자, 동짓날 기나긴 밤을 의미상의 대꾸를 이루는 식구는 뭡니까? 식구하면 두어절 이상을 주로 얘기하는데, 동짓날은 기나긴 밤이고요. 짧은 밤은 뭡니까? 어로님 오신 날 밤이거든. 그쵸? 요거 쓰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 시는 시조네요. 율격이 어떻게 될까요? 동짓날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요. 사음부입니다. 그래서 사음부로 적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님이 오마하거늘입니다. 님이 오마하거늘 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을 나서서 대문을 나가서 지방 위에, 지방은 뭐냐면 여러분 문 보시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턱 있죠? 지방 위에 딱 올라서 이수,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가액, 이마를 딱 짚어요. 그래서 오는가 안 오는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산을 바라보니까 거머히들, 검은 거흰게막 섞여 있는 고습이 서 있어요. 저 님이다! 라고 하면서 보션, 버선을 벗어서 품에 딱 품고 버선을 손에 쥐고 곤비, 님비, 님비, 곤비, 첨방, 지방, 지방, 첨방. 이거 너무 재밌네요. 음성 상징어죠. 우리말의 묘미입니다. 그 옆에 해석 있죠? 곤비, 님비, 님비, 곤비는 엎치락, 뒤치락. 그럼 첨방지방이요. 뭐 허둥지둥 요 정도 되겠죠? 진대, 질퍽질퍽한 대, 마른 대. 이제 깨끗이 말라붙은 곳. 가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가냐? 우렁충청, 우당탕탕탕 건너가가지고 딱 봤어요. 그래서 정의 말, 정을 깃든 말을 딱 하려고 딱 봤더니 곁눈으로 흘낏 보니까 그게 누구냐면 상년. 상년은 요간입니다. 작년에 7월에 사흗날 갈가 벗긴 이렇게 껍질을 벗긴 3대, 주추리 3대, 주추리 3대였어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막 벗어서 막 갔는데 딱 봤더니, 어머! 사실은 갈가 벗긴 그 3대 줄기였어요. 내가 잘못 본 거죠. 알뜰이도, 살뜰이도는 알뜰이도입니다. 아니, 세상에 님인 줄 알고 멀리서 보고서 막 우당탕탕탕 뛰어갔더니 대예요. 아이고, 너 알뜰이도 날 속였구나. 이때, 알뜰이? 이거는 진짜 알뜰이 속인 겁니까? 반어죠. 너 진짜 알뜰하게도 나 속였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에휴, 못 쳐라. 마침, 밤일시망정, 밤이니까 망정이지? 행여, 낮이었으면 남을 뭐할 뻔했다. 웃길 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추리 3대를 보고 나는 뭘로 착각해요? 님이라고 착각하는. 그래서, 우당탕탕탕,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 뛰어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웃기죠? 해악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화자가 임으로 착각하는 소재는 주추리 3대고요. 이게 화자의 어떤 경험에 굉장히 사실적인 걸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면, 우당탕탕탕탕탕, 막, 검은 거흰걸볼수 있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너무 좀 스펙타클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약간의 과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학적이고 과장적인,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사선시조 앞부분에서 보면 볼게요. 아까 님이 오마하건을 보면 가운데가 정말 길어졌죠. 중문을 나서서부터 날 속였다까지가 중장이니까 정말 길었는데 얘도 좀 중장이 기네요. 사설 시조네요.
개를 여람은 기르되 개를 기르네요. 근데 여람은 열 마리 넘게 길러요. 근데 요 개같이 얄미우랴. 어떤 개가 되게 얄미운가 봐요. 미운님. 미운님은 미운님이죠. 미운님이 오면은 꼬리를 퀵퀵퀵 치네요. 아, 음성사진 요즘 많이 나오네요. 퀵퀵 치면서 치티랑 나리티라 그러니까 뛰어 올랐다가 막 내려올랐다가 그러니까 막 미운님을 뭐 하고 있어요. 나의 스토커예요. 근데 걔가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않고 막 너무 반겨요. 세상에. 그 다음에 고운님이 오면 뒷발을 바둥바둥 그 다음에 물러라 물러섰다가 나아갔다가 짖어요. 막 짖어. 짖는 이 도리 함께. 도리 함께는 뭐냐면 그냥 암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를 내가 반겨야 되는 고운님이 오면은 뭐예요? 막 물러났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물려고 오고 그 다음에 쫓아내는 사람은 막 너무 반기고. 세상에. 신밥이 그릇그릇 있어도 아주 가득가득 날지어도 남아도 너 먹일 줄이 있겠냐? 너는 먹이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게 좀 불쌍하긴 하네요. 근데 지금 그러면 사실 님이 나한테 오지 못하는 거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 때문이 아니고 개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는 사실 이 개가 그럴 수도 있지만 개 입장에서는 미운님 고운님을 아나요? 이 개가 주인한테 미운님 고운님을 구별할 정도로 머리가 좋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얘는 괜히 그러는 거예요. 꾸준 개에게 원망하는 거죠. 님이 안 오고 있는 이 상황 화가 나기 때문에 얘한테 원망을 하는 거죠. 얘는 괜히 원망을 받는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확인 문제 볼게요. 이 작품에서 걔는 화자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내가 님이 안 와서 속상한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가 되는 거고요. 중장에서 지금 나오는 표현상의 특징은 바로 회회, 그 다음에 취티랑 나리티랑 이렇게 튀어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의태어라 그러죠? 모양을 흉내내. 그래서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해서 좀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과 이별을 대하는 자세가 고전 시가에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좀 드러나 있었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현대 시에서는 또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고전 시랑 같이 비교해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